요즘 소비자들은 원하는 게 네.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소비자의 니즈에 딱 맞춘 물건을 준비하셨다면서요. 싸고 네.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네. 얼마나 싸요? 한 단 밑에. 와. 길이 너무 예뻐요. 예. 낮은 야산을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굽이진 길이 있는데 예. 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 길이 유명한 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뭘로 유명해요? 아, 여기 네.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는 길이에요. 어 아까 셔틀버스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예. 네. 관광. 우리나라에서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소속사. 힌트를 좀 주시면요. 아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분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네. 예. 골짜기 길을 따라 들어오니까 안에는 널찍한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분지같이. 예. 예, 예. 마을이 있는데 예. 집들이 뚝뚝 떨어진 게 맞아요. 아 진짜 호젓하고 좋네요. 여기 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아, 예,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동네네요. 예. 야, 봄이 왔어요. 예. 이거 예. 무슨 꽃인지 알죠? 조팝. 아, 그렇죠. 예. 조팝나무. 예. 예. 울타리 자체가 예. 조팝나무 울타리. 아, 이게 지금 울타리예요? 예, 예. 약간 더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 예. 조팝나무가 이렇게 풍성풍성하고 예, 예.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정겨워요. 그리고 잔디도 심어놨고. 예. 예. 야 여기가 이제 우리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렇죠. 양계형 문이 도로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차량 가지고 오기도 예, 예. 편리하고 예, 예. 안쪽에는 차량 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요. 맞아요. 예, 네. 차 한 3대 정도 될 수 있고요. 네. 담장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네. 여기는 항아리마저도 네. 하나의 소품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소나무라든가 조팝나무 예. 여러 가지 수목들이 담장을 형성해주고 있고 예. 그 위로 예. 이 마을의 낮은 야산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치 멀리 있는 산인데 같이 조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하나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깨진 항아리도 화분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일부러 깨는 것 같아. 진짜 하나의 뭐 배 모양처럼 이것도 예쁘네요. 아, 예, 예. 아 이분이 그 예술적 감각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저기 저 수도 있잖아요. 옛날 수도. 오, 펌프. 이거 물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물 이게 돌에서 물이 나오겠나? 아니 이게 돌에서 물이 나오겠나 이게?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 네. 있잖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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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렸을 때 썼던 기억이 네. 나요. 이 마당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작은 봉우리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자연석이랑 예. 예, 나무랑 해갖고 조형물이랑 어우러지니까 예. 오, 예쁘네요. 예. 그러니까 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 예. 여기 야외 수도가 있네요. 예, 저,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와요. 예. 야 야외 수도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작은 바위돌들 예. 그리고 자갈들 이용해갖고 예. 미장을 탁 해서 모양을 내셨는데 이마저도 정취가 느껴지네요. 울타리 너머로 정자가 하나 있네요. 예, 여기 이제 경계 부분에. 예. 아, 요거는 작년에 예. 작년에 새로 만든 거예요. 아, 예. 와 시원해요. 예. 야, 여기 앉아 있으면 꾸벅꾸벅 졸기 좋겠는데요. 앉아봐요. 아, 진짜 시원하네. 예. 정자 옆쪽에 낮은 땅에서 이제 올라온 나무들이 보이고, 그렇죠. 물소리도 들리고. 예. 야, 너무 좋아요 여기. 정자의 모양이 상당히 독특해요. 아, 그렇죠. 예. 이분이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 기둥 있잖아요. 네네. 기둥 자체를 다 소나무로 한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정자랑 예. 주택이랑도 기둥이 같다 보니까 예. 어우러짐이 좋네요. 맞아요. 예. 세트네요, 세트. 예. 세트 상품. 예, 맞아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주택의 입구가 보이는데 예. 굉장히 향토적이고 그렇죠. 요런 모양을 약간 뭐랄까 그 작은 모형들 있잖아요. 예, 예. 기념품으로 파는 예, 예. 그런 거에서 많이 봤던 형태예요. 맞아요. 초저녁이나 밤에 예. 이 호롱불 다 밝혀놓으면 예. 우리 주택 분위기가 끝내주겠는데요?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근데 진짜 감성 카페가 우리 주택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부지 전체가 길에 길게 붙어있다 보니까 예. 가장 안쪽에도 넉넉한 예.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작은 쌈채소 심을 수 있는 텃밭. 아 그렇죠. 아니면 뭐 나만의 화단. 예, 예. 예, 꽃밭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예. 것 같고 우리 주택 솔직히 주택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예.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간도 넉넉하네요. 예, 테이블 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요. 아, 예, 예. 예.
우리 이거 옛날 창호 받을 우리 어렸을 때 창호 네. 창호 발라가지고 다니던 문 그 문 네. 그대로입니다. 야 우리 주택의 안쪽은 어때요? 안쪽이 네. 원룸식으로 하나의 구조. 그렇죠 하나의 네. 구조. 예. 통구조. 평수가 어떻게 돼요? 한 6평에서 조금 빠져요. 6평에 조금 빠지는 예. 정도. 어우 이 수그리고 들어가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야. 집 나갔던 건강이 돌아오겠네요. 예. 지금 여기 이제 이 석가래도 예. 이게 다 소나무잖아요. 야. 큰, 예. 나무 향기 나면서 예, 예. 지금 황토가 예. 외부랑 내부에 싹 발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너무 시원해요. 여기 에어컨 설치해야 되나? 아니 뭐 지금도 시원한데요. 한여름에 에어컨 실제로 필요 없어요. 예. 황토 집에는. 너무 시원해요. 예. 겨울엔 진짜 엄청 따스해요. 네. 예. 이게 단열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에 좋고. 네. 단열이 잘 되게끔 안쪽에는 이렇게 샤시를 했어요. 샤시를 하고 바깥쪽에는 모양을 한껏 살린 옛날 방식의 문이 있습니다. 야, 창호가 전면, 옆면, 후면까지 다 있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잘 되겠네요. 환기 네.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 황토에다가 네. 나무. 네. 아, 이 냄새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진짜 냄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바로 옆쪽 공간에는 나 혼자 쓰기 딱 편리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없지만, 나 혼자 아주 심플한 간결한 라이프를 위해서는 이 구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욕실 겸 화장실 역시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공간으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390제곱미터. 118평이고요. 전체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8제곱미터로 6평 조금 안되는 5평이고요. 일반 목구조의 황토주택입니다. 단층 건물에 내부에 통구조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가지고 있고요. 2011년 12월 23일에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전기 판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평창 IC에서 10분. KTX 평창역에서 15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차 타고 5분만 나가시면 5일장이 열리는 봉평생활권이고요. 자전거 타고 나가셔도 10분이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분위기는 정말 힐링하기에 끝장나게 좋은 마을이고요. 그렇죠. 우리 주택의 분위기는 예. 청빈낙도, 안분지족, 아주 조용하고 예. 예, 아껴가면서 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분들한테 정말 좋은 집인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내려와서 정말 지금 전기도 잘 되어 있지만 예. 그냥 호롱불만 켜고 탁 누워 있으면 예.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집.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초가집에 살던 예. 예, 그런 향수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한테도 예. 괜찮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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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또한 기가 막히다면서요. 그렇죠. 향수 어린 주택을 찾고 싶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